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뭐 코스닥 화학 업종에 속해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좀 더 요즘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업종이 사실 실적은 좋지 못한데 향후 중장기적인 투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업황 개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업황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전반적인 IT용 중소형 패널들의 수요 부진 속에 실적이 1분기에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고요. 주가 역시도 부진한 흐름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종목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1분기 적자 전환한 1조 984억 원 영업 적자를 좀 기록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8% 감소한 영업이익 한 7,8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뭐 2분기도 계절적 비수기로 진입하는 관계로 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TV용 LCD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3분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이 신제품으로 좀 출시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2분기부터 지금 반등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관점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전 세계 최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사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 패널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는 곧 IT용 OLED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게 계기가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OLED 패널 공급사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4조 1000억 원 투자를 발표했으며 LG 디스플레이도 뭐 차입을 통해서 LG전자에 1조 원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OLED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로 지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런 4조 1000억 원 수준의 생산 투자로 생산 가능한 IT형 OLED 공급은 한 1000만 대 수준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플사의 아이패드와 맥북의 연간 판매량이 8000만 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애플이 모든 기종의 OLED 패널을 적용할 경우에는 패널 업체들의 추가적인 투자도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규모나 향후 향후 전망 그리고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확실한 전략은 삼성의 차세대 OLED 패널 투자에 수혜가 되는 동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최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캠프로디스 보고 있는데요. 캠프로디스는 사실 전자사업과 화학사업으로 구분되고 전자사업에 전자부품, 자율주행, 무선충전 그리고 화학사업에는 케미컬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화학사업에 포함됩니다. 특히 오늘 주로 살펴볼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OLED 패널을 얇게 깎는 식각 공정에 특화된 업체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향 후공정 식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인 투자 포인트는 이번에 애플이 IT용 하이브리드 OLED 적용으로 했는데요. 이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OLED 패드는 리지드 OLED, 그다음에 플렉서블 OLED로 나눴었는데 플렉서블이 더 얇고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화면이 좀 확대될 경우에는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번에 애플이 채택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그 리지드 방식의 유리기판이 두 개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유리지판 한 개를 없애고 방막봉지를 씌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식각기술이 고난이도로 요구하게 돼서 최고의 기술력 보유한 캠프로디스 수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국산에 성공한 EV용 PGMA가 올해 4분기부터 매출을 갈성 기대 가능한 점인데 PGMA가 반도체 노화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원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용지로서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로디스가 개발한 용지는 초고선도로 기존 용지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양산 테스트를 거치면 빠르면 4분기부터 매출 가능하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화가 진행되면서 자회사들의 그런 어떤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4월 이후 수급은 외국 기기가 모두 순매수 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주가는 4월 14일 단기 고점 이후 약 2주 만에 21% 하락해서 현재 눌림목 구간이
진입한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한 19배로 조금 높은 편인데 실적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난 점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